제주 지역 체육계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죠. 지은 지 40년 된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이 드디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시설을 대부분 철거하고 2032년까지 스포츠뿐 아니라 대형 콘서트 등 문화 공연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제주 종합운동장. 주요 시설이 낡아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 보수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제외하고는 고도 제한 때문에 야간에 조명을 켜지도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체육뿐 아니라 문화 관광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2년까지 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안에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비 대상은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과 한라체육관, 오라 야구장, 연정 정구장 등 전체 2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종합경기장 주 경기장과 한라체육관, 실내 수영장을 모두 철거하면서 주 경기장은 야구장 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스포츠는 물론 콘서트와 대형 전시 컨벤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이렇게 멀티 컴플렉스 된 복합체육관 기능이 없습니다. 타 지역과 지금 차별화돼서 전지훈련팀 유치라든가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체육의 수건 사업인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복합시설로 탈바꿈할 청사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